안녕하세요. 다들 어서 오세요. 드디어 합방인가요? 예. 드디어 오늘 게스트가 잡혔네요. 여러분들, 나 새로 한 헤어스타일 어때요? 안신혜가 유럽 일주를 하고 왔습니다. 아, 걔는 진짜 잘 다녀. 걔 겁나 잘 다녀, 진짜. 아, 일주하는 노하우 좀 물어보자. 올해 나도 안 가본데 막 이렇게 일주할 생각이 있거든요. 한번 물어봅시다. 셀카 놀이 할까? 하, 사진 빨리.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사진이 잘 나올 수 있을까? 아,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잘 나올 수 있을까? 아, 사진 더럽게 안 나와. 어? 저 신혜요. 카톡 안 보셔. 아프리카. 어? 잠깐만. 카톡을 안 봤다고? 야, 카톡은 네가 안 봤는데? 아, 답장까지 했는데. 아, 신혜야, 괜찮아. 천천히 와. 안전 제일. 급하게 오지 말고 안전 제일. 그 다음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생각해서 오고. 홍대 맛집 검색해서 와. 니 먹고 싶은 거 다 사줄 테니까. 얼굴이 넓어서 산적이라고? 산적 스타일 좋아하는 여자 있어. 아, 나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누님들 많은데. 유튜브 보면 잘 먹히던데. 유튜브는 여러분들 진짜 잘 될 때만 그 순간만 올려놓은 거고, 그런 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수십 번을 까여야 돼요. 여러분들, 신혜 왔다. 아니야 선물이라고? 뭐야? 저 목소리 들어왔어요. 그때 목소리 아예 안 나왔잖아요. 그때 너 목소리 완전, 네, 진짜 완전 달라지고. 원래 목소리는 깨꼬리 같아 그랬잖아. 깨꼬리. 약간 과장을 좀 좋아해가지고. 네, 이거. 저번에 비슷해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아, 신혜, 안신혜 작가. 어? 오늘 뭐 먹을 건데요? 자, 아, 룸비님 이쁘게, 라바님 이쁘게, 또 닌자님이 111에 인사부터 하라면서. 우리 방에 새로운 미션 풍이 한 개 생겼어. 네. 111개가 터질 때마다, 네, 여자 게스트가 나 이마 딱밤 빼는 거야. 좋다. 왜 좋아? 네? 왜 좋아? 세게 때려도 돼요? 그냥 최선을 다해. 긁혔어 이거. 죄송해요. 긁어버렸네? 너 또 일주하고 왔잖아. 저 일주는 아니고 이번에 한 달 조금 넘게 있었는데 터키랑 런던만 다녀왔어요. 책 좀 써왔어? 아니요. 안 써왔어? 책 쓰려고 간 건 아니고 가면, 아, 혼자 이제 진짜, 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번에 터키에 가서. 아, 그냥 완전 자유? 네, 완전. 아, 일주일은 일을 했었고 나머지 이제 한 달 정도는 이제 런던에선 친구 만나고 터키에서는 혼자 있었는데, 이제 원고 쓸 거 6개 빨리 써버리고 그냥 완전 놀았어요. 원고? 무슨 원고? 이제 기고나 청탁 같은 거 들어오면, 기사 쓰는. 아, 그런 게 들어와? 네네. 아. 이제 그런 일 빨리 끝내버리고, 너무 놀랐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 캐슬 보고. 아, 스카이 캐슬? 해외까지 가서 스카이 캐슬 봤어? 네네. 그 게임도 로스트 넣었어. 500몇 탄까지 깨고. 네. 해외 가서? 네. 아,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3월에는 투다가요. 3월에? 그 사이에는 이제 한국에 있는 거야? 네. 아, 2월에 세부 가고요. 세부 간다고? 네. 세부는 뭐하러 가? 세부는 이제 일하러 가는데 시내투어라고, 저랑 같이 이제, 현수 언니도 박사도 있는데 저랑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한 뭐 10명에서 20명 사이에 모아가지고. 아, 현수도 가는 거야 그러면? 아, 현수 언니 이제 현수 투어라고, 현수 언니랑 이제 그 투어가 있고. 근데 현수 언니 투어는 다 나부터밖에 없고. 그 투어 어디서 스폰 받아? 그거 이제 모두 투어랑 같이 하는데요. 아, 모두 투어랑 함께 하는 거구나. 그래요? 저도 연락 주세요. 괜찮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계속 찾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러면 거의 다 여성분들 오시나요? 저는 이번 토끼는. 아, 우리는 형님들 오지. 아, 그래요? 이번 토끼는 진짜 다 여자들이 두 명은 남자고 다 여자였어요. 많이 뭐 대인남 투어 한다 하잖아. 네. 다 형님들 오고, 우리는, 아, 낮에 안 움직여. 아, 밤에 만나가. 낮에도 아니고 밤에도 나가고. 카오산도 이런 데 데려가면 미쳐버리잖아. 우리는 낮에는 그냥 자고 밤에 만나. 뭐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술 한잔 하고 싶어? 네, 술 좋아해. 아, 술 좋아해? 술이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나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19금 걸고 마시면 돼. 19금을 걸고 마시면 되는데. 아, 다 어른분들이 많이 본다 그랬어. 그치 그치, 거의 다 어른분들이 보지. 제가 메뉴를 좀 생각해봤는데. 어어. 아구찜 어때요? 아구찜? 아구찜 좋지. 신혜가 아구찜 원하는데. 여러분들, 아구찜 어떻습니까? 마라탕도 괜찮고. 마라탕?
아 맞다. 그분이 진짜 그분은 아니시고 중국에 마라탕 전문가지. 어, 네. 마라탕 내가 전문가야. 네. 아구찜 마라탕 또 또 몇 개 또 말해봐. 아구찜 마라탕 조개찜. 너 해물 땡기는구나. 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해물 땡겨? 해물이 살 안 찌잖아. 다이어트 생각하네. 해볼까 이제 나이도 먹었겠다. 몇 살인데? 저 27살. 깜짝 놀랐어. 지금 혹시 나이가 어때요? 30. 그러면 저랑 별로 차이도 안 나시네. 네. 34. 아, 저 그럼 어디 뭐 먹으러 갈까요? 그걸 얘기를 하다 다른 걸로 갑자기 나 생각하는데. 아구찜? 그럼 아구찜? 오빠는 뭐 드시고 싶어? 아, 난 뭐, 난 다 좋아. 근데 만약 네가 해물을 좋아하면 아, 이 근처에 해물 기가 막힌 데 기가 막힌 데가 해물찜이요? 해물찜이 아니라 해물탕? 여러분들 문어영어탕. 어 너무 좋죠. 딱 그런 탕에다가 소주를 이렇게 딱 마셔야지. 와 오졌다. 대박이다. 문어 산거 한참 얼굴 되게 비싸 보이는데. 어. 근데 이거 사주시는 거예요? 어, 그래. 저 사실 비싼 거 찾다가 아버지 생각해 냈거든요. 아버지 얼마였는데? 4만 원이요. 이거 6만 원. 아 진짜요? 그거 먹으러 가요? 아니요. 네. 제가 내는 거 아니니까. 네 맛있는 거 먹을게요. 그럼 요거? 요거 좋아? 네 너무 좋아요. 저거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건 내가 누굴 여기 데려가도 실패한 적이 없어. 아 진짜요? 먹어나 그냥 평소에 깨작거리는 애들 있잖아. 네네. 여자애들 좀 이렇게 밥 먹을 때 깨작거리는 애들 좀 있잖아. 그런 애들도 거기 가면 막 퍼먹더라고. 이거 혹시 칼국수도 끓여줘요? 아 그럼 마지막 끓여줘. 기가 갈까요? 지금 배고파 해가지고. 아 그럼 갈까? 아무튼 가자. 여러분들 그럼 일단 또 식당 가서 우리 또 술 좀 풀죠.